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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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제 통변인데, 개축년에 갑자 올해 을미일에 정축시에 태어난 50세 남자. 우리가 기존의 물 형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푼다면 뭐라고 할까? 자주. 자 중에서 계수가 나갔으니까, 편인격. 편인격이 뭘까? 전문 자격. 편인격. 선생님들 편인격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전문직. 눈치 빠르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 하면 이제 축미가 축이 재성이잖아요. 그럼 이게 도니까? 그래서 신강, 신약 잡아서 편인격에 목국토. 토가 돈이다. 신강이에요, 신약이에요? 신강으로 해야 돼. 여기서는 이제 자축은 토도 되지만은 수도 되잖아요. 여기서는 계수가 있으니까 자축하면은 수로 간다고. 이 자축수, 그러면 축미가 돈이야. 재성인데 충으로 다 깨졌어. 그럼 돈 있어, 없어? 돈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옛날 식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야. 옛날 식으로. 축을 되살려서. 그러면은 인성이 굉장히 강하죠? 네. 이제 수생목. 편인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면 목국토, 수생목, 목생화, 목국토. 응? 돈이 다 깨졌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럼 언제 발복할까? 언제 발복해? 다오미래요. 다오미. 사오미에? 왜 발복해, 사오미에? 나무 키우는 사전이니까. 안 돼. 아, 옛날 식으로. 옛날 식으로. 옛날 그러니까 식. 물상 이전에. 식상생제로. 그러니까 그건 격국에서는 항상 상생상극이잖아. 격국에서는 상생상극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격을 잡고 격이 온전한지 격이 파격이 됐는지 무슨 격인지 신강 신약인지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건 이제 격국 법인데. 그렇게 해갖고 사주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고민을 했어. 고민을 하고 내 사주가 안 맞을까? 이연령, 비연령이라니까. 이 얘기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다 그런 고민을 했었잖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안 맞으니까 물 형상으로 왔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은 그런 구도를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야. 쉽진 않지만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걸 다 지워야 돼. 다 지우고 새로운 물 형상을 그림을 그린 방법을 배우자는 얘기야. 그림을 그린 방법.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은 3년 동안은 완전히 몰입을 해 보시란 얘기예요. 딴데 가지 말고 내가 딴 뜻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3년간 몰입하다 보면은, 옛날에도 얘기를 들었지만은, 식신생제, 뭐 식상생제, 재관인 이런 단어들이 오히려 생소하게 들려. 생소하게 들리면서 그림이 먼저 그려지고, 이 사주가 언제 발복인지, 이 사주의 적성이 뭐인지, 직업이 뭐인지 거의 정확히 뺄 수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신살을 부여하는 거예요. 십인살도 적용을 하고, 12운성이나 12지 신살, 이런 것도 적용을 하고, 그러면 더 이상 할게 없어. 뭐, 여기서 다른 육교를 배우니, 기문을 배우니, 육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사주가 안 풀리니까 가는 거예요. 사주가 안 풀리니까 이쪽도 가보고 두들겨보고 저쪽에서도 두들겨보고 오는데 물 형상에서는 답이 다 나와.
그래서 다른 거 공부 안 해도 되겠더란 얘기예요. 옛날에도 제가 참고로 얘기했지만 저는 주역전법 배운 것도 없어요. 오로지 물향상. 지문도 안 배웠고 육효도 안 배웠고 육임도 안 배웠고 그래도 이거 하나 가지고 사주 손님들 얘기 다 해줘요. 그거 할 시간에 물상에도 몰입해라는 얘기예요. 몰입하다 보면 나와. 이 사주는 을미일주가 4월에 축시에 태어난 거야. 내가 을미일주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일미 내가 4월에 축시에 태어나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시라는 얘기야. 뭐는 사주로 보여요? 나무 키워요. 아, 나무잖아. 목을 키우잖아. 갑을 목. 아, 목을 키워. 목을 키운 사주는 목이 좋은데 갑목은 뭐예요? 오곡백과라고 했잖아요. 을목은 기타, 오곡백과를 제외한 모든 것. 근이 있을 때는 약초다 그 말이에요. 또 특히 겨울에 자월이면 겨울이에요. 겨울에 을목이 병정화가 있으면 약초로 가고 병정화가 없을 때는 겨울에 풀이야 인동초 마른 인동초. 여기는 미중에 을목이 있기 때문에 병화가 없어도 약초를 약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미가 아니고 을사, 을사에 정화 없어 봐. 그러면 겨울에 인동초야 인동초. 마른 풀도 돼, 갈초 마른 풀도 되고. 근데 미토도 있고 정화가 있으면 약초로 간단 말이야 약초. 자 갑목은 오곡백과야. 근데 큰 나무도 된단 말이야. 거목도 되고 오곡백과도 돼. 을목은 약초야. 자 정화는 뭐예요? 난로. 그렇지. 자축월에 자월에는 정원에 따뜻한 난로 비닐하우스 온실이란 말이야. 온실 난로. 또 개수는 자월의 개수라고 눈보라잖아요. 눈보라. 자 자월의 눈보라가 축시에 축신이 귀신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꽁꽁 온 자월에 귀신이 활동한 한밤중에 눈보라는 몰아치고 있는데 큰 고목은 어때요? 눈보라에 덜덜 떨고 있는 상 떨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을목은 나야 을목. 나는 어때? 날로 줍 딱 끼고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을목이 약초로 꽃을 피우고. 근데 갑목은 내 형제도 되겠죠. 경쟁자도 되고 사회 나가면 경쟁자요. 가족으로 치면은 형제도 되고 또 엄마도 되겠지. 자 수생모. 또 그렇게 되면 여기 목국 토 있으니까 여기 아버지도 돼. 자 엄마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형제가 있다면 형제는 형제하고 엄마는 어때? 덜덜 떨고 있어요. 올 추위에 고생 많이 하고 있잖아. 덜덜 떨고. 그러자 누구 때문에 떨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개축, 겨울에 개축이 아주 포악하잖아. 성격 고약한 아버지 때문에 형제나 엄마는 참 고생 많구나. 추위에 떨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그려지잖아. 그림을 그려라는 얘기야. 그림을. 나는 따뜻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을목이 정화 보고 품으면 여러 가지 형상이라고 했죠. 자월에 동백꽃이 피어서 그 향이 천리를 뻗어나고 난향. 겨울에 난초가 꽃을 피고 그 향이 난향 천리를 가고. 잘 나가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잘 나가요. 부르는 게 갑시다 그 말이에요. 부자다 그 말이에요. 부자. 부르는 게 갑. 그리고 지지는 가정궁이야. 가정궁에는 신유술 회자축은 오미술. 추운 계절이기 때문에 지지에 따뜻한 난로가 있어야 돼. 가정에 따뜻한 난로가 뭐? 오미술. 오미술. 오미술이 어디 갔어? 배우자군. 배우자. 그럼 배우자 덕이 있다 그 말이야. 이거서 처덕이 있고 미중에서 정을기가 있어요. 뭐가 나갔어? 정화. 정화가 나갔어. 그러면 정축이 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물론 저 결혼을 빨리 했냐 늦게 했냐에 따라서도 또 봐야 돼. 일단 이제 투출신으로 보면 정축이야, 정축. 근데 이제 결혼을 몇 살에 했냐에 따라서 상황이 또 바뀔 수는 있어. 그리고 대우는 항상 계절로 봐. 일단은 계절이야. 15세까지 겨울을 탔고 16세부터 45세까지는 가을을 탔어요. 가을이면서 무슨 계절? 금왕절이야. 금의 계절. 그러면 자월에 태어났으면은 꽁꽁은 계절이죠. 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조가 필요해. 그래서 김이부터는 여름이야. 여름으로 오면서 화왕절이라. 김이 되면부터 좋아져 안 좋아져?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그러면 신유술, 임술, 신유, 경신은 안 좋았을까? 좋았어 안 좋았어? 정화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지. 이 정화가 있으면은 가을 겨울에는 정화를 소중히 쓴 거예요. 근데 사오미로 가면 정화 써 안 써? 안 써. 사오미로 가면 정화는 지열로 변해. 용광로 불로 변해 갖고 을목을 말려 버린단 말이에요. 태워 버리고. 그런데 자축 수가 강하기 때문에 태우겠어 안 태우겠어? 안 태우겠지. 만일 여기 수가 자월이 아니고 추골이라고 하면 또 달라. 추골이면 수가 없기 때문에 을목을 태운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운이 좋게 흘러가. 이 천간의 가장 중요한 글자가 정화다 그 말이야. 지지로는 오미술. 미토가 해기장 가장 중요하잖아. 그래서 처덕이 있고 시 간에 정화가 있으니까 말년복이 있고 자식복이 있고 정화로 꼽히고 축시까지 정화 형광등 키고 공부는 모습도 되고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리고 이 원국에 계갑이 있어요. 사유축의 천살이 뭐예요? 사유축의 천살? 진토. 진토. 진이 없죠? 네. 계갑이 있고 천살이 있으면 자존심이 하늘을 찔리는데 진이 없죠. 그렇지 않지만 일단은 계갑은 천간의 시작이죠? 네. 천간의 끝이죠? 네. 알파 오메가야. 그래서 이렇게 계갑이 있으면은 처음부터 끝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좀 어른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어려도 계갑이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른스럽게 보여. 이 자리입니다. 이분은 50세잖아. 그래도 어른스럽게도 보이고. 근데 자 중에서 계수가 나갔는데, 계수는 편인이에요. 편인은 뭐예요? 어렸을 때야. 어렸을 때 계축이야. 편인이 강해요, 약해요? 강하잖아요. 개축 편인을 쓰니까 백호 편인이란 말이야. 예체능이란 말이야.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어린 초등학교 때 예체능으로 상을 좀 많이 받았을 거란 얘기야. 편인이 개축이기 때문에. 백호잖아. 자, 이 개수는 또 법이야. 이 사람은 공부를 했다면 법대 갈 확률이 높은 거야. 개수가 법. 여기서 수생목 했잖아. 이런 형상이고 운은 잘 풀리고 을목이 돈인데 토가 돈이 안다 그 말이에요. 토가 돈이다. 돈 많고 을목이 정화로 꼽히기 때문에. 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지금 현재 디저트하고 케이크 프랜차이즈 그 회사에 프랜차이즈 회사에 저기 지사장 겸 총괄 기획 총괄 이사를 맡고 있어요. 지사장 겸 총괄 이사. 네, 본사의 총괄 이사까지 맡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궁금한 거는 이제 본인이 그 프랜차이즈 납품을 할 수 있는 자기네 그 프랜차이즈 납품을 할 수 있는 협력 업체를 하나 이제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 직장은 계속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그게 내가 내 사업을 하나 펼치는 게 맞겠는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기획 총괄이사 이렇게 직장도 있으면서 그 보쌈 체인점을 또 하나를 하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이제 친구들끼리 어떻게 아는 지인들끼리 맨 처음에 같이 동업 비슷하게 했는데 이제 이분 혼자서 다 인수를 해가지고 이 사람 혼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아,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또 무슨 체인점 네네. 이사도 하고. 네네네. 그럼 여러 가지 직업을 네네네. 예, 직업이 많아요. 아, 직업이 많네. 근데 또 이 사람 거짓은 엄청 세겠죠. 일복 많고. 네. 터가 지지에 터가 많은 거짓이 세고 축이 일복이잖아요. 네네네. 일복이 많고 또 미토가 있으면은 손 조작 솜씨가 뛰어나. 네. 또 남자는 뭐라겠어요? 음식 간을 잘 본다 그랬죠. 맛. 네. 음식 맛을 잘 보고 간을 잘 보고 그렇게 프랜차이즈도 음식에 관한 프랜차이즈일까? 네. 네, 그러지. 네. 케이크. 음식 이 사람 그렇게 음식 맛이라든지 이런 간을 잘 보겠죠. 이 조작 아니, 음식을. 본인이 음식도 잘해요. 굉장히 맛도 잘 보고. 네. 미터를 가지고 있으면 음식 간을 잘 본다, 맛을 잘 본다 그러고 남자는 또 손 조작 솜씨도 있어. 네, 손 조작 솜씨도 있어요. 터가 많으면 일본 먹고 일단 고집 세고 여기서도 관대운 타면 을목한테 관이 뭐예요? 일이잖아. 손님 내 일을 내가 자영업은 손님 많은 거고 직장 조직생활은 뭐 일복이 최살고 이런 게 이제 관대운이란 말이야. 네.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거기에서 그 34살에 그 전까지는 자기 사업 자기 장사 하다가 이제 망해 먹고 뭐 그렇게 계속 하다가 34살에 그 프랜차이즈 창업할 때 그냥 직원으로 멤버 창립 멤버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승진을 한 거예요. 워낙에 이렇게 그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좀 탁월해서 거기 회장이 좀 굉장히 사장 그 회장이 굉장히 좋게 봐서 이렇게 빨리 승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림으로 보면 좌월의 천간은 목화통명이에요. 네. 목화통명이 유대원에 망했죠. 네네. 네, 유대원에 망하게 돼 있어. 네네. 유축하부로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네네네. 항상 유대원을 네네. 조심해야 돼. 네. 이 사주 자체가 음팔동이야. 네. 그렇죠. 감옥에서도 네. 음팔동인 거 이거. 음팔동 특징이 뭐일까? 음팔동이 굉장히 끈기가 있어요. 끈기. 남자들. 들고 실속하고. 네, 맞아요. 이제 경대원을 을경하면서 명예가 생기고 이제 잘 나갔다고 볼 수도 있고. 네, 네, 네. 그리고 그 이제 법대를 나왔을까? 아니요. 그러면. 법대는 안 나오고요. 엄마가 네. 갑자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이. 네? 그 네.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고생이라고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다고 그렇게 아까 통변하셨잖아요. 그거 네. 맞아요. 아버지가 어릴 때는 부유했는데 아버지가 네. 보증이며 뭐 이런 걸 잘못 써가지고 네. 재산을 다 말아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엄마가 친정에서 친정이 잘 살아서 친정에서 도와준 걸로 겨우겨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겨울에 굉장히 강하잖아. 수상복 하면서 일은 열심히 했지만은 네네 맞아요. 못했잖아. 감목을 꽃 피우지 못했잖아. 네. 엄마가 갑자기 얼마나 고생했겠어. 겨울에 눈보라 엄청 맞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네네. 또 아버지 자리에 엄마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 엄마가 갖고는 잡고 있었던 거지. 네. 네. 그럼 형제도 있어요? 형제? 아니 형제는 그 여자 형제 하나 있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 여동생. 갑자야. 네. 갑자잖아, 갑자. 네, 근데 어렵게 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갑자인데 여동생이에요? 네. 여동생이 웃자리 있잖아. 그럼 뭐 여동생이 또 오빠를 좀 만만하게 보는 거야. 아. 네. 그리고 아까 그러면 그 정화가 제가 궁금한 건 또 선생님한테 그때 물어봤던 게 정화가 차오미 네. 대운에 왔을 때 이 정화가 네. 어떤 이렇게 그 핵이고 정말 좋은 글자인데 이게 어떻게 될 건데 아까 선생님이 풀이해 주셔서 자축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셨죠. 예, 예, 예. 또 이 네. 미는 잠이 진토로 변해요. 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 오화도 오화가 별로 여기서
물론 여림이지. 여림이지만 축토 귀문도고 귀문도 되지만 오하는 축토에 꺼져가고 좌우충골 그 물 그렇다 하더라도 계절 자체는 5월이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계절이요. 뜨거운 계절 정화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돼. 정화 자체도 축토 위에 있거든요. 만일에 여기도 정사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김이 무어 때문에 을목은 바짝 마르겠지. 죽지는 않아 을목은. 사방에서도 살기 때문에 죽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이것은 말라서 뭐 고사야 되는 정도는 아니야.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오가 무오대운이 오가 을목이 장생이잖아요. 생지잖아요. 예. 예, 을목이 생지. 그런데 그때 예전에 선생님께서 생지일 때는 그 자기를 막 알리려고 해서 이렇게 개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사업도 한다 그렇게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생지 대운이잖아요. 생지 갑목 을목은 오화가 생기죠. 네. 갑목은 어디가 생죠? 을목이 와. 해수. 갑은 해. 갑목은 해가 생기잖아. 네. 이 을목이 생지 대운에는 새 출발한다니까. 새 출발. 새 출발. 그러니까 무오 50세인데 무오 대운 와서 새 출발은 어떻게 돼? 자기 사업체를 할까요? 그렇지. 자기 사업체를 하겠죠. 새 출발은. 아, 그럴 것 같더라고요. 네, 새 출발. 이 사람 욕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맞아요. 욕심 엄청 많잖아요. 쓸데없는 욕심 엄청 많고 있고. 문 씨가 계속 뭐냐면 욕심이 굉장히 많아. 네. 욕심. 욕심이 쓸데없는 욕심인 거야. 쓸데없는 욕심, 쓸데없는 욕심. 네, 욕심이 다 쓸데없는데 그래도 가능한 욕심을 내야 되는데 가능하지 않는 욕심까지 내니까 이제 쓸데없는 욕심이라고 하는데 욕심은 굉장히 강해. 이 남성의 배우자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배우자요. 사이 좋아요. 구민복 있어요. 이 결혼하면서부터 이 이제 그 결혼하기 바로 아니 결혼하고 나서 그 프랜차이즈에 취업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거의 이제 개인 자영업 하다가 이제 말아먹고 그랬는데. 결혼하면서부터 안정되고 굉장히 잘 나가요. 그러니까 정말 배우자 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를 무엇으로 봅니까? 몇 살에 네? 결혼했어요? 아, 35살이요. 그러면 정축이 맞아요. 네, 맞아요. 남편이요, 남편. 아니, 부인. 선생님, 부인, 남편이 아니 부인, 부인이? 네. 자기 처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철을 내 몸에서 자식자로 빼놨잖아요. 네. 그러면 철을 자식처럼 챙겨줘 이 사람이. 근데 정화는 을목이 정화를 목생화라고 보지 말고 정화가 을목을 키워주는 거예요. 처 덕이 굉장히 처가 굉장히 챙겨주잖아. 네.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이에요. 이게 남편도 철을 자식처럼 챙겨주고 처도 남편을 꽃피게 만들어주잖아요. 굉장히 챙겨주죠. 결혼할 당시 용축 백호니까 한성 끌고 굉장히 똑똑할 거야. 뭐. 네. 결혼할 당시에 남자가 가진 돈도 없고 했는데 네. 여자가 그 유치원 선생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자기가 먹여 살린다고 결혼하자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도 유치원 선생님을 계속하고 있고 공립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똑똑하고 선생님? 현명한 거 네? 차가 공립 예 공립 유치원 선생님 아 그러니까 정화가 정축이 천대 처 입장에서 을목을 키우잖아요 네 을목 유치원생이자 맞잖아 아니면 네네, 초등학생이고 그러니까 을목 키우고 있잖아 아 맞네 그러니까 남편도 유치원생 키우듯이 키우고 있는 거야 지금 네네 맞아요 혹시 건강 상담은 안 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챙겨주는 모습이다 그 얘기야. 네. 아 건강은요. 백분이니까 한성걸 있는데 이 사주 자체는 또 정축 있으면 피가 묘지로 들어가서 저혈압. 저혈압이 있다 그랬죠? 네. 이분 저혈압도 있어요.
아, 아직까지는 별 저기는 없는 것 같던데. 나중에 나타나려고. 나타나. 네. 그리고 아직은... 정화가 어디에 있든 간에 술토 밑에 있으면 감성이 풍부하다 그랬죠? 네, 맞아요. 내가 감성 눈물이 많은 거예요. 동정심 많고. 네, 맞아요. 그리고 악기 다루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아무튼 이거 뭐라 집에... 그랬어? 을목은 을목이 천간에 있으면 무조건 미의신 인생 즐겁게 살라 그래.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춤과 노래 중 하나는 기가 있을 것이다. 창가는 목화통명. 네. 여러분 그리고 월지가 자죠. 네. 월지가 자오묘유랑 유면은 어디 가나 중심 인물이 돼. 네. 어디 맞아요. 조직에 가더라도 항상 중심 인물. 왜 그럴까? 자오묘유가 왕지예요. 왕지. 왕지라서 그래요. 을묘만 그래요? 네? 을목만 그래요? 아니, 아니 월지가 월지. 어떤 일간이든지 월지가 자오묘유면은 그 조직에서 중심 노릇을 해 중심 인물. 근데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 대체적으로 그렇단 얘기예요. 네. 선생님 그런데 이 사주에 제가 볼 때는 측리층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밭가리로 보는 거 아니죠? 네. 충미충이라 해도 이거 부부궁이 깨졌다고 볼까? 아니요, 좋은 글자니까. 충미충이 좋을까 안 좋을까? 도를 깨는 의미에서는 안 좋아요, 축이. 겨울에 축중이 계속 미중의 청화를 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안 좋지만 충미충은 밭가리인 거예요. 밭가리가 되면 울목이 밭가리가 되면 뿌리 괜찮지. 항상 충미충 밭가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술충은 산이 무너져 태산 붕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도 역마성이 좀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오 맞아요 선생님. 제가 안 그래서 좀 전에 물어보려다가 지금 말았는데 역마성이 엄청 강해요. 이 사람 역마성이 굉장히 강. 왜 역마성이 강할까? 충미충 때문에. 충미충 때문에 강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을미, 정축, 충미충은 밭가리도 되지만은요, 을목을 충미충을 뭐 옮기신다는 의미도 있어. 밭가리도 되고 옮기신기 때문에 역마도 하는 것이 굉장히 역마성이 강한 거예요. 네 맞아요. 어제 내가 무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어제 무토였잖아 우리. 네네. 네. 무토에 간목이 있어. 진술충이 있으면 이거 역마성 강하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있어. 강하다겠잖아. 얘 간목을 계속 옮기시면 돼. 계속 옮기시면 되잖아. 충으로. 역마성 굉장히 강한 거 이런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다니까. 충미 목을 토에다 목을 심는 사주가 충미충 진술충이면 굉장히 역마성이 강해. 계속 왔다 갔다 옮기시면 되는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을목은 역마가 아니잖아. 도화잖아. 그렇죠? 네. 네. 역마도 아닌 것이 역마성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마도 아닌 것이 정말. 그 올해 이민년은 선생님 이민년에 정임합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좀 뭔가 안 좋은가요? 이민년 용어는 임수가 어디서 왔어요? 이 자중에서 나왔잖아. 네. 네. 자는 수생목 편인이고 문서고 또는 내 활동 환경궁이야. 환경궁이니까 네. 집도 되고 네. 아니면 내 직장도 되고 거기서 네. 임수가 나왔어. 임수가 수생목으로 해. 수생목으로 자 여름이야. 여름에 임수가 어떤 거는 자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폭우 여름 장마가 되어버렸어요. 여름 장마 간목은 괜찮은 거야. 근데 아니지. 간목도 근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수단 목부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간목. 엄마죠? 네. 네. 엄마 살아 계신가? 네, 살아 계세요. 그 수단 목부대면 어떻게 돼? 간이 물에 젖어서 썩어가고 있잖아. 간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괜찮은 게 미토가 있어서 이렇게만 놓고 보라고.
간목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래서 오면 간목이 썩어가고 있거든. 임수까지해서 소도 못 부리는 분명히 엄마의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금년에. 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을 정림합으로 묶어버렸죠. 합 거다 합 거도 되고 못 부리기도 하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할 일 없어졌죠. 꽃을 네. 꽃을 피웠는데 꽃이 저버렸잖아. 나의 정화는 식신, 나의 진로잖아. 나의 진로가 꺼졌잖아. 그래서 답답하겠지, 금년은. 금년 일이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어디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 자수. 자, 자는 일목한테 편인이죠? 편인 문서. 이 사람 프랜차이즈 하면서 계약도 하고 그래요? 네. 해요. 문서는 이 인생이란 건 계약이야, 계약. 금년에 이 사람 프랜차이즈 하면서 계약을 작성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프랜차이즈 지금 대리점 하면서 네네. 그로부터 그 문서로부터 내가 나의 할 일이 묶이고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 문서 금년에 계약서에 신중을 기해야 돼. 잘못하면 내가 끈떨어진다 그 말이야. 잘못은 어떻게 됐어? 문서 계약 잘못해가지고 내 진로가 확 숨통이 끊어졌잖아. 또 이거에서 미중에서 정화가 나면 식신은 내 명줄도 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명줄이 끊어졌어. 금년에 답답하고 건강이 반드시 건강. 문제고 이분도. 할 그러니까 회사에서 여러 군데 계약 대리점을 맺을 때 문서 철저히 해라. 잘못해서 근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숨통 끊어지는 형상, 숨통 끊어진다고 해서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일이 딱 막혀가지고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답답하고 또 이 정화 자체가 내 명줄도 되기 때문에 명줄이 없어지기 때문에 건강 반드시 문제가 와. 건강에. 선생님 지금 기미대운이니까 미가 또 안을미잖아요. 그러니까 또 신장 개업이나 뭐 자주 남자들은 조직 생활할 때는 미대운에 항상 근신자중. 근신자중하고 신장 개업. 근신자중해라. 설처되면 반드시 화를 당해. 그래서 조직 생활하는 사람들 미대운에 사표를 많이 써. 우리 일 안 벌리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근데 자가 조개에도 해당이 되는데 조개에 무슨 작용이 있나요? 섭성작용. 자, 그리고 이분이 지금 50인데 인생이 확 바뀌어. 이 무어 대운에 가서 바뀔까요? 아까 출발을 하기도 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 기미 대운에 아마 네. 직장에 큰 문제가 생겨서 특히 금년에 잘릴 확률도 있어. 그리고 무어 대운에 가서 새 출발을 하는데 전혀 다른 세계에 가서 새 출발을 해요. 왜 그럴까 하면은 해묘미. 야, 미는 무슨 운동을 했어요? 해묘미. 해묘미 목 운동을 했어요. 자, 축은 뭐예요? 금. 사유축. 사유축 금 운동을 해요. 금하고 목은 상전을 해요. 사해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완전히 180도 바꿔진 세계로 가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쪽으로 가서요.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내가 그동안 했던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가서 새로운 일을 무어대원에 가서 한다 그 말이야. 새 출발은. 이렇게 돼 있네 보니까. 그러네요. 그 축토가 쇠지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술토일 때 쇠지면 연루된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축토도 네. 마찬가지예요? 축토가 쇠지일 때도? 을목에? 자, 시분성은 쇠지예요? 네. 그러면 연루될 확률이 있지, 쇠지. 아. 근데 축토가 나한테는 뭐예요? 일단 재성이야. 네. 재성이니까 무엇에 연루되겠어? 돈과 여자. 돈 문제로 보증서거나 하여튼 뭐 하게 되면 문제가 반드시 연루돼서 문제를 일으키지. 선생님 네. 자월 자가 조개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고 그 문서가 그 조개에 그렇죠. 금년에 자가 조개에 걸려 있죠.
더 심하게 그러면 이게 수생 뭐 계약이죠? 이 사람한테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계약 문서라니까 계약서, 계약 문서. 이게 조계계에 걸려서 잘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삭감작용을 했잖아요. 조계계면 삭감. 변동. 역량이 감소되고 이축되고 이런 형상. 또 조계계란 것은 준역마도 돼. 역마, 준, 역마에 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준역마니까 이동수로 보는 거야, 이동수. 그래서 금년에 이분이 이사를 할 수도 있고, 이동수가 있는데, 정님 합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직장에 무슨 이동수 그만두고 딴 데로 간다든지 무슨 이동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지로 임목 뿌리가 들어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이민년? 이니? 이니? 그러니까 아까 봐. 이렇게만 보면 어때? 감옥에 살아 못 살아? 못 살았나? 근데 이니 오니까 뿌리가 오니까 살지 이제. 그래서 이민년이 오더라도 감옥은 안전하지. 엄마는 만일에 이니 안 오고 금년에 이미 임자로 왔다고 생각해 봐. 아니면 임진으로 왔다고. 감옥 살겠어? 못 살겠어? 못 살잖아. 근데 다행히 인을 달고 왔기 때문에 엄마의 문제는 없겠네. 엄마 문제는 없어. 아까 내가 엄마한테 큰 문제가 올 거라고 했는데 인을 달고 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네. 올해도 그렇고 내년이 개묘년이니까 개묘년도 정화가 조금 그러니까 내년도 조금 안 좋겠네요, 선생님. 내년에도 정화를 끌어왔잖아. 내년에도 안 좋아. 내년 이민 개묘는 안 좋지만 갑진년은 어때? 괜찮죠? 갑진년 괜찮지. 정화를 살려주는 글자지. 갑목이로. 그게 여름 대운이어도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정화를 잡아줘도 여름 대운이어도? 그렇지. 여름 근데 이 대운이어도? 정화가 중요해요. 여름 이름만 해도. 근데 이 여름이 들어오면 이미 병화 계절이기 때문에 정화가 없어도 을목은 꽃피고 열매 먹고 잘 나가게 돼 있어. 잘 나가. 근데 그 중에 금년하고 금년 이민년하고 내년에 개면은 안 좋은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핵을 보라고 항상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히 쓰는 것을 그것을 못 쓰게 될때 반드시 탈이 온다니까. 건강을 해치든지 사업에 망하든지 진로가 막히든지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어. 그럼 이 사람도 무오대운이 선생님 오대운 말년에 오대운 말에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이 오화가 여기에서 조우를 해결해 주는 좋은 역할을 해도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나요? 그래, 그건 길흉하고 상관이 없어. 아. 길흉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오대운에 사업하는 사람 다 망하냐면 그것은 아닌데,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는 맞아. 되게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오면 오대운에 부도 났어요? 그럼 맞더라고, 되게. 이분은 이제 어차피 무오대운의 여섯 번째 대운으로 월주로 천극지축 하잖아요. 환경 변화를 겪으면서 새 출발하게 돼 있는데 전혀 다른 세계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했던 정반대의 세계. 그러면서 가서 뭐라고? 내가 이것을 할 줄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전혀 반대의 세계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급생활, 공무원생활 잘하고 퇴직하고 역학으로 왔어. 전혀 다른 세계로 온 거야. 와, 그래놓고 나서 왜 내가 역학을 했지? 이런 연상이란 맞아요. 선생님, 이분은 기미대운에 당뇨가 올수 있나요? 당뇨는 안 와요. 수가 없을 때는 당뇨, 중풍 반드시 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 이 사주는 기미 원국 자체에서는 아주 조우가 잘 해결이 돼 있어. 그래서 괜찮아요. 조우가 무너졌을 때, 그럴 때는 미형이 되게 중풍 당뇨예요. 선생님, 저번에요. 그 월살 마지막 그 대운에는 사업하면 망한다, 편제대운 망한다 말씀하신 거 지금 기미대운인데 적용이 될까요? 이분이 사업을 아니고 월급 생활이잖아. 아.
예. 자기 사업했을 때. 근데 그런데 그래서 월급 생활, 조직 생활하는 사람들 미대원에 안일 밑자로 가기 때문에 근신 자중해라. 너무 설치되면 반드시 태클에 걸려. 월급 생활자는 그리고 사업하신 분들은 미대원이면은 확장하지 마라. 신장 개업하지 말고 있는 거 잘 관리 잘하면서 해라. 계속 일 벌리면 당하는 거예요. 간섭받기 이 사람 굉장히 싫어하겠죠? 예? 네, 싫어해요. 관성이 없잖아, 관성. 네. 네, 40년도 김이대운에는 엄마가 좀 위험할 거는 같아요, 그 대운에는. 갑기합의 잠이 원진으로. 이제 그런 운이 왔을 때. 예. 자, 또 누구 질문하세요? 선생님 그렇다면 미대운에는 어떤 일간이든 상관없이 그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미대운론에서 나오는데 미대운이란 게 그래. 이제 네, 일주하고 일간하고 상관없이 어떤 사도든지 미대운이 오면은 조직생활자, 월급생활자는 근신 자중해라. 근신 자중 안 오고 계속 직장에서 설쳐대고 설레발 뜨면 반드시 당한다니까? 사표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원 사람들은 신장 확장하지 마라. 현상 유지해라. 현상 유지해라. 이게 이제 대운론에서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내가 많이 감명을 해봤어. 근데 제 얘기도 되겠는데 나도 미대운에 직장 그만뒀어. 설레발치다가 설치해내다가 안 하던 것도 하고 이사의 의결도 무시해버리고 하다가 딱 못 벗었지. 저희도 미대운이 가장 힘들었어요. 선생님 또 한 가지는 미대운에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예? 어떤 사업을 하려고 시작한다면 어떤 사업을 하든 아니 시작을 하려면 미대운에는 아니 예. 기왕 하고 있는데 더 벌리지 말란 뜻이에요. 네 시작은 관계가 시작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사주에 대해 더 질문 없어요? 네. 이건 이제 주고. 감사합니다.